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원장 안동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이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이전 축하 행사 및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 내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오셨습니다. 한금선 간호대학장님 오셨습니다. 유혁 정보대학장님 오셨습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오셨습니다. 최동훈 기획예산처장님 오셨습니다. 송태진 연구처장님 오셨습니다. 고재상 산학협력단장님 오셨습니다. 김용찬 연구기획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스트 쪽에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키스트 원장님 오셨습니다. 임태훈 키스트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하성도 연구기획조정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주호심 미래인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양은경 대외협력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권익찬 의공학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남서구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초대원장님이신 진정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대 원장님이신 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신성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 강연자이신 서울대학교 차우컨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연구재단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이응숙 단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식순에 따라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재호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에 서막을 알리는 꽃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에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최고의 명문사 고려대학교와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함께 설립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오늘 개원 3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장소로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와 이사를 병행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이관영 원장님과 그리고 또 대학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키스트의 이병곤 원장님과 대학원 연구 발전을 위해서 오늘 클린룸을 기부해 주신 신성그룹의 김주원 부회장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키스트하고 고려대학은 꽤 오랜 학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학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키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또 KU키스트 융합대학원도 21세기 미래에 걸맞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효로서 고려대학교와 국책연구기관인 그것도 대표적이고 효시인 키스트와 같이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융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나 교육의 여러 가지 문화가 아주 그 종적인 어떤 기둥으로 또 담으로 꽉 막혀져 있는 그러한 조직이지만 고려대학교와 키스트가 이와 같이 융합을 통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신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해서 세운 융합기관인 바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입니다. 학연 교수제를 통해서 학식이 높고 연구개발 능력이 탁월하신 교수님과 연구원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대학원이고요.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필요한 자금을 출자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융합대학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융합대학원이 현재 운영하는 석박사 과정은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NBIT 전공으로서 첨단 의료기술하고 NTBT IT 분야의 융합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미주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그때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MIT의 연구교수로 가 있는 이제 교환교수로 가 있는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기계과 선생님이 있어서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기계공학에서도 3분의 1을 바이오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가장 첨단에 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함께 연결을 해서 융합해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부터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메디컬 융합공학 전공을 융합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이미 전공을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전공을 하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융합 전공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전공이 됐습니다. 이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나노과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순수 연구 분야에 IT와 메디컬이라는 응용 연구 분야를 결합해서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응용성이 높은 연구를 주도하는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 5년 축적이 되게 되면 세계에서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아주 주도적인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는 학생들로 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9월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타임지 2월 달에 나온 표지 모델을 보게 되면 작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 수명이
142세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에 수명만 길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인류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학식에서도 입학식사에서 올해 들어오는 입학생은 인류 최초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를 경험하고 22세기까지 살 수 있는 3세기적 인간으로 최초의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KU 매직, 고려대학교의 메디컬 어플라이드 R&D 글로벌 이니셔티브 센터라는 의료 응용연구의 세계 선도 센터라고 하는 그 앞자를 따서 KU 매직을 저희가 보건대학에 있던 정릉에서 일단 출범을 했고 앞으로 곧이어서 바로 이 녹지 캠퍼스 앞에 있는 의과대학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지에 한 3만 평 정도의 최첨단 의료융복합 센터를 건립을 해서 안암역과 연결을 하는 그와 같은 첨단 연구의 메카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미 미국의 스탠포드하고 스파크라는 곳 또는 싱가포르의 에이스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연구중심병원으로 출범을 했던 킹스 칼리지 런던이 한 6개 정도 연구중심병원인데 거기하고의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했고 제가 최근에 북유럽하고 미국 또는 라틴 아메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의 KU 글로벌 센터 실리콘밸리를 출범했고 이제 올해에는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같이 해서 또 워싱턴 DC의 글로벌 센터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넬룩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노르딕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바이오 연구에 뛰어나기 때문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든가 이런 곳과 저희들이 긴밀한 연계 관계를 해서 바이러스 연구는 이미 저희가 지난달에 카롤린스카에 가서 세미나를 했고 올해에 또 카롤린스카 팀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에 있는 바이오 다이버시티 센터,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센터 같은 곳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학이나 다양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들이 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U 키스트 융합대학원도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각국의 연구 인력을 서로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국제 연구 협력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연학기제를 통해서 학부 대학원이 16주 강의가 아니라 8주 또는 10주의 강의를 마치고 외국으로 갈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는 조인트 랩을 유럽에 있는 그와 같은 대학들과 조인트 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분야를 개척해서 산학협력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은 큰 도약의 가능성을 지닌 대학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꾸고 발전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대학원입니다. 모든 조직들은 진화합니다. 진화의 원동력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융합대학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앞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이전을 축하하며 진정일 원장님, 서상희 원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병곤 원장님, 앞으로도 저희 고대와 함께 이 지역을 홍릉밸리로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바이오 메디컬의 첨단
그와 같은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경주하면서 이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연구와 그 어떤 창업 또는 산업화 이런 것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이전을 축하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융합연구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학원을 향후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키스트와 고려대학교의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스트 이병건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뭐 축사를 써준 게 있긴 한데 확 마음이 와닿질 않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염저호 총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뵙고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이전을 갖다 먼저 축하도 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예, 감사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출범한 지 벌써 지금 이제 4년 차에 이제 접어들어 있고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빠르게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저 역시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건물 이전을 갖다 계기로 해서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금년에 키스트는 그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그 지금 키스트가 5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키스트는 대한민국 현재가 있기까지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그런 걸 갖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키스트는 그러니까 단일 기관의 발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부 연구소들 또 이공계 그러니까 대학들과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뭐 구심체 역할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뭐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그 뭐 기득권이 있었다면 그런 걸 갖다 과감히 내려놓고 연구시설, 장비, 뭐 심지어 연구비까지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개방하는 걸 갖다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금년에 저희들은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출범을 했는데요. 그 미래기술로 평가되는 양자 컴퓨팅과 또 나노 신경망 모사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구 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하기도 하고 또 전체 연구비의 반 이상을 갖다가 외부에 전부 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연구 책임자 두 분 다를 갖다가 외국에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전부 한 15개 기관들이 참석해서 이제 그런 일을 같이 수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뭐 연구비는 키스가 되는 거지만 그 특정 분야에 대한민국의 최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드림팀을 구성해서 그런 일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우리가 단시간에 그냥 세계 탑클래스로 가자 뭐 그런 염원들이 뒤에 있고 또 키스가 그런 역할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융합대학원이 이제 출범한 지 이제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융합대학원을 그 대표하는 어떤 대표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냥 그 뭐 조그맣게 하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여기 박사님들이 하는 뭐 조그맣게 하는 과제를 해서
뭐 논문 이렇게 몇 개 쓰고 이렇게 이제 끝날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구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정말 구현됐을 때 대한민국에 좀 임팩트가 큰 기술, 그런 기술 갖다 좀 계획을 하셔서 이제 두 기관의 그 연구자들 또 교수님들이 힘을 합치면 뭐 사실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 제안해 주시면 키스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거 추진하는 걸 갖다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자랑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그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3,300억 원의 기술이 전한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키스트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병원 의사들, 대학 교수님들, 다른 산업체 굉장히 많은 쪽이 그 힘을 합쳐서 그 유례가 없이 3년 정도에 그런 우리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3년에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인력이 지금 KU 키스트 뭐 교수님들보다 인력이 훨씬 더 뭐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함께 계획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키스트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50년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4월이 되면 그 과학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 4월 21일에는 그 정부의 주요 인사를 모시고 키스트에서 이제 과학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날 그 행사가 진행되면 뭐 고대와 저희들이 굉장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던 이 홍릉단지를 우리가 좀 더 재활성화하고 이렇게 봄업시키기 위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행사를 통해서 종합계획도 발표하고 또 주요 인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게 나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 구체화된다면은 뭐 당연히 이 지역에서 고대와 키스트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 뭐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역할도 이렇게 등달아 더 역할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전을 축하드리고요. 그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대표할 수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이관영 원장님의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현황 보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융합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영입니다. 예, 너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서야 정말 제대로 된 융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현황과 또 약간의 자랑도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것의 성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내용도 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이병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역할을 해야 되는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정말 더 큰 이렇게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총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뭐 최고의 명문사학인 저희 고려대학교하고 최고의 국립연구기관인 키스트가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 여기 연구부총장님 김수원 부총장님하고 함께 기획을 했었는데 가까이 있다는 거 일단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양기관이 잘할 수 있는데 부족한 거를 찾자 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뭐 MBIT 대충 해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키스트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의과학, 의공학 굉장히 강합니다. 뇌과학 굉장히 강한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노 IT의 키스트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과 이렇게 수직형의
연구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고려대학에는 개개인의 넓은 범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거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했던 겁니다. 목표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기관을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감히 저희가 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에 가면은 이제 하버드하고 MIT 굉장히 가깝게 있죠. 가깝게 있어서 보니까 협력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또 MIT 미디어랩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융합의 메카지요. 하고 있는 내용과 또 시스템을 저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총장님께서 많이 협력을 하고 계시는 스탠퍼드 쪽과도 처음에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MIT, 그다음에 스탠퍼드 바이오엑스, 또 존스 호킨스나 그 외에 하버드에 있는 와이스 인스티튜트라든지 버클리와 같은 기관과도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 중에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012년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처음으로 진정일 교수님께서 초대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받았고 이대 서상희 원장님 취임하셨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하는 기념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습니다. 14년도에 처음에 아까 ITNS하고 바이오메드를 하나로 뭉쳐서 MBIT 전공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4년에 대학원 소개 입학설명회를 거쳐서 2015년에 첫 번째 석사 졸업생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오늘 이전 행사를 하고 정말 한 군데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입니다. 아까 오시면서 사진들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 학연 교수 제도가 이제 처음 도입이 돼서 고려대학에는 다섯 분의 학연 교수님, 키스트에 아홉 분의 학연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고려대학의 전임 교수님 일곱 분 해서 21분이 핵심적인 교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현황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진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료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생물, 생명, 그다음에 화학이나 화학공학, 의공학, 그다음에 물리, 그다음에 전자 쪽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학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에 125명, 한 학년이 40명이 정원인데 총 125명이 그동안에 입학을 했고요. 그중에서 졸업생이 18명, 그래서 현재 106명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수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우수성입니다. 아까 이제 100명 남짓한 학생인데 현재 좀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아마 이 글로벌 PhD 펠로우십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연구재단에서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4년에 2명, 2015년에 2명을 받았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전체 뭐 연구처장님도 계시고 선단장님 계시지만 전체 한 7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학생 수로 봐서는 한 20분의 1, 30분의 1 되지만 17분의 1 정도를 차지한 학생이 저희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상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하는 휴먼테크 논문 대상, 그다음에 학생이 미래부 장관 표창, 또 학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어워드를 받는 등의 국내 수상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 중에 아까 총장님이 NSC 말씀을 하셨는데 제1저자로 저희 그 융합대학원 학생이 논문을 낸 네이처 자매지가 이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자료가 사실은 제일 제가 꼭 좀 본부하고 또 키스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입니다. 아까 두 양기관의 총장님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대학원은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원장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은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내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나, 그래야지 학교에 부담이 덜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학생이나 다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잘하면 되지 않느냐, 잘해서 잘하는 걸로 보여드리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잘하고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잘만 이끌고 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네이처 잘 아시겠지만 네이처에는 제대로 된 네이처가 있고 네이처에 자매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처에 저희 융합대학원 어필리에이션을 달고 나간 논문이 지난 2014년부터니까 이제 2년 보시면 되는데 2년에 주저자가 한 편, 참여자가 한 편입니다. 그리고 네이처 자매지는 주저자가 6편, 참여자가 8편. 그래서 전체 16편인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아까 고려대학의 하경 교수님 12분, 전임 포함해서 키스트가 9분 계셔서 21분인데 이게 딱 그 정도의 비입니다. 고려대학의 주저자가 9개, 키스트가 7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모르시죠? 이게요, 연구처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제도 에디터를 막 써서. 이게 고려대학의 네이처하고 네이처 자매지를 2년 동안 다 합친 게 33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네이처하고 네이처 자매지 전체에서 우리 교수님 21분이 쓴 게 반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글쎄 뭐 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사실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연구처장하고 산단장을 했었는데 그때 1년에 고대에서 네이처나 네이처 자매지가 한 편 나올까 말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지금 10대 편의 네이처 관련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대학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의 이 융합대학원의 컨트리뷰션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H1하고 H2급 이거는 분야 1등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 내외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수한 전환을 얘기할 때 H2급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21분의 교수님이 교수 1인당 이것까지만 8편씩이 됩니다. 논문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우수한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이 중요하죠. 저희가 융합을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융합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핀트로닉스 반도체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스핀트로닉스를 하시는 고려대학교 이경진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뭐 역시 우리 고대 출신이긴 하시지만 구현철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은요 뭐 고대 키스트도 있지만 이분은 원래 전공이 물리학, 이분은 원래 전공이 전자공학과 나오셨고요 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은 재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공도 융합을 하시는데. 보시면 이 공동 논문으로 네이처지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남상 교수님, 그 다음에 키스트의 강종윤 박사님이 그 앞전, 그 에너지 하베스팅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압력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공동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 남상 교수님이 작년에 3억짜리 기술 이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기 고대로 들어온 기술 이전입니다. 키스트 잠깐 죄송한데요. 근데 강종현 박사님과의 협력을 해서 3억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건 2015년 작년 한 해에만 언론 보도가 된 융합대학원의 성과입니다. 예. 여기부터 특히 여기 왕건우, 김동희, 임동건 요 세 분은 신임 교수입니다. 황석원 교수까지. 고려대학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들의 업적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서요. 보시면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융합대학원이 언론을 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상도 개개인이 뭐 도레이 고분자상, 뭐 과학기술 한림 학술상, 고대 교회 학술상, 포스코 청암 사이언스 펠로우, 대통령 포창, 표창, 과학기술 훈장 등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이병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더 큰 일을 해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동권 전임입니다. 온 지 딱 1년 반 되신 임동권 교수님이 다부처 사업인 이 정도 규모도 작다 그러시면 이제 더 큰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억 정도의 규모의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어 있어서 잘하면은 올해 안에 수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C와 BRL, 그러니까 집단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재단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원장이신 안동준 교수 연구 책임자로 해서 BRL을 신청을 해놨는데 다음 달에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키스트에서 받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마 총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의 그 미래기술 육성재단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융합대학원에서만 세 개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려대학에 제가 소재, 우리 차국홍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예, 소재의 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고려대학의 전체 과제 수가 한 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반이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롯데케미칼 산학과제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그 키스트에서 하시고 계시는 오픈 리서치 프로젝트, ORP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잘 안 보이게 참여는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뭐 단장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미래부에서 융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융합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합연구정책센터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대학의 융합대학원들을 모아서 아마 그 MB 시절에 녹색대학원을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지원 시스템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성도 융합연구정책센터장님 오셨지만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펀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융합대학원이 그 좋은 환경을 또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보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저야 뭐 사실 정말 2년을 원장을 하고 이제 떠나면 다시 제 과로 돌아갈 사람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연 교수를 처음에 뽑을 때 아마 관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양기관에 가장 우수한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 노벨상 많이들 얘기하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가깝게 그 가까운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